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3 학생들이 80일 만에 등교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고3 교실에선 거리 두기가 시행됐고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도 금지됐습니다. 수능까지 채 2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던 교정이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반가움도 잠시. 발열 검사를 통과하고 교실로 들어온 학생들은 곧장 3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제한된 여건에서 시험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첫날 모의고사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지난달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푸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치러졌던 시험이지만 수능 시험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등교 첫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학교와 학생들은 늦춰진 학사 일정을 맞추려면 갈 길이 멉니다. 시험 부담이나 이런 게 더 큰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계약이 미뤄지면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험 그리고 여러 대회들 그리고 여러 학사 일정들이 미뤄지는 게 고3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는 8월까지 지필고사와 모의고사 등 최소 5번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특히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되는 수시 모집 전형을 위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한 달 간격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지침상 방과 후 수업과 자율학습도 금지돼 학습량이 부족해지진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방과 후 수업하고 야간 자습을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하기로 계획을 짰었는데 교육청에서 전면 금지. 학교는 안전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되도록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등교 시엔 물론 매 수업 시간마다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거나 교사 지도하에 반별로 점심을 먹는 등 접촉이 최소화됩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의심 증상을 보인 221명의 학생을 등교 중지시키거나 선별 진료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